여기서 보니까 지금 비행기가 고래 같아, 고래. 이렇게 쫙 위에 올라온 게 바다를 막 헤치고 나가는 고래가 한 마리 쏙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미국에 지금 예일대학하고 콜롬비아 대학에 그 강연 요청이 있어서 초대받고 지금 잠시 다녀오려고, 짧은 기간 좀 다녀오려고 공항에 나왔습니다. 거의 제가 비행기를 타고 어디 나가보질 않았어요. 여기 오니까 좀 어리버리하네요, 제가. 이게 지금 일주문이야. 여기서 보는 저 탑 모양, 네. 저 아주 특이하지? 네. 여기는 이제 기독교 문화가 다 뿌리이고 근간이니까 이제 건물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그러니. 그러니까 여기는 학부생들 다니는 기숙사. 그러니까 기숙사? 다 기숙사래. 여기가요? 이거는 거진 포구 같은데? 여기도 기숙사. 스님 해리포터에 나오는 해리포터에 해리포터. 나오는 그런 기숙사 같아요. 우리도 저 기숙사 들어가 보고 싶지? 네. 우린 이리 들어간 거지. 여기가 올드 캠퍼스. 그 학생들을 위해서 6,000명이라는 숫자를 위해서 이 완전히 한 거의 거대 도시를 이룬 거잖아요. 이제 이런 데 와서 다니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캠퍼스 개념이 아니잖아. 완전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좀 놀랍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교육을 위해서 거기에 그 투자하고 지원하고 지지하고 이러는 게, 지원하고 투자하고 지지하고 그런 게 엄청나게 그 신경을 써야 되는 일인 거예요. 마음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 무슨 동상이 있네요, 선생님? 이분이 이제 뭐 유튜브도 많이 나오더라고 보니까.
아니 아까 저 학생들이 여기 막 모여 있던데. 그렇지. 여기가 설립 이 학교를 설립한 데에 기여하신 분들이 여기 동상에 세 분인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조기서부터 이제 들어오는 초입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신발 봐봐. 학생들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 많이 다녀갔죠. 여기 봐봐. 아, 신발 여기가 아 달았네. 예, 이렇게 손을 다 대갖고. 소용없네. 근데 이게 이렇게 왜 노란지 알아? 저렇게? 이게 손때가 묻어서 이렇게 반질반질해지는데 왜 여기 와서? 저 예일대. 그렇지. 그럼 예일대 합격을 한대. 예일대 합격을 한다는 그 전설이 전해져 내려온다. 선배들은 또 재입학을 해야 되니까 여기 또 만져 이렇게. 우리도 또 네. 언젠가 아, 이렇게. 아 저는 이게. 그래서 보면 내가 이거 보면서 참 네. 재밌다 생각한 네. 게 우리나라든 어디든 네. 어느 나라를 가도 맞아. 또 여기 뭐 예의를 가든 왜 그 뭐 좋은 징조 뭔가 자기에게 행운이 깃들 수 있는 좋은 징조에 대한 거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이 대단한 대학이라 하고 해도 다 마음 인간이 기원하고 희구하는 마음은 사실 어떤 면에 소박한 거예요. 그치? 예. 저 예일대학 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학생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원할 때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스님 창원주가요 세수를 못해서 기분이 별로 안 좋으세요. 지금 그래서 나도 사실은 여기 올라서서 좀 네. 낙엽 좀 떼고 이렇게 네, 해드리고 네. 싶어. 네, 얼굴 세수를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발만 깨끗하고. 여기가 지금 올드 캠퍼스거든요. 제가 지금 와 있는 데가.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올드 캠퍼스는 수업이 이루어지곤 있지만 거의 학생들이 외곽에 여기가 뭐 기숙사만 해도 뭐 12개 그러니까 말할 학과별로 해서 건물이 12동인가 그 나누어져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여길 들어올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졸업식은 여기서 한대요. 예. 네, 그래서 졸업식을 여기서 할 때 의자가 여기 쫙 깔린대요. 그래서 그 굉장히 장엄할 것 같아요. 그걸 떠올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예일대를 오기 위해서 쭉 거리를 걸어왔는데 오면서 이제 뭐 카페도 있고 뭐 여러 샵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나라의 그 샵과 카페들이 이렇게 다 있고 또 사람도 뭐 우리는 다니면 한국 사람밖에 볼 일이 없잖아요. 여기는 오니까 정말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을 스쳐가고 마주칠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그 문화와 민족 또 여러 국가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그런 나라 어쩌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힘이 아닐까 물론 미국 사회는 미국 사회대로에 굉장히 또 많은 그 문제를 안고 있겠지만 그러나 이 저변에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그건 참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는 그 예일대학 안에 명상 수업을 하는 불교 모임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동아리 모임 같은 건데 꼭 불교 신자여서가 아니고요. 불교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모임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는 그 모임에 제가 갈 건데 아무래도 이제 불교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라고 하니까 제가 좀 심리적으로 편안하죠. 아직 본 적도 없고 처음 보는 학생들이겠지만 덜 낯설 것이다. 근데 이제 이 미국이라는 거대 땅덩어리에 이 큰 나라에 또 정말 문화의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나라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승복을 입고 있는 동양의 한 승려를 어떤 눈으로 바라볼지 또 내가 이들에게 하는 한마디의 말이 과연 이 사람들의 어떤 가슴에 젖어들지 제가 예일대학에 그 일미 스님을 통해서 초대받았을 때 스님이 저에게 주문했던 게 있어요. 이곳의 아이들도 말 그대로 아이다. 아직 성장을 다 하지 못한 아이들이어서 고민도 있고 고뇌도 있고 불안과 두려움,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걸 많이 안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우울해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제 내 스토리를 통해서 삶에 좀 도움이 되는 말?
또 그들을 좀 격려해 주는 말 이런 게 필요하다. 굿 퀘스천. 여러분이 방황하는 것을 걱정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 와 계시는 여러분들이 고지대에서 자라나는 나무처럼 나이테가 촘촘해지듯이 고생을 많이 하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연주를 할 수 있는 멋있는 악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 비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오거나 고통과 괴로움이 오는 것을 싫어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이제 이 일을 계기로 우리 좀 젊은 스님들이 이 드넓은 세계에 미국뿐이 아니라 유럽까지 전 세계에 좀 명상이나 마음 공부와 관련된 뭐 불교 신자를 만들으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사람들의 삶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만남과 모임에 좀 스님들이 많이 진출하시면 좋겠다. 이제 그런 초석을 좀 다진다는 마음으로 저는 현재 나와 있어요.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긴 하죠. 하지만 부딪혀 봐야죠. 바이네케 도서관에 와보니까 일단은 건물이 압권이고요. 그 역사 속의 보석 같은 소중한 것들을 그 간직한 장소가 이 학교 전체의 교정 안에 하나가 있다는 것은 이 학교를 오고 가는 사람뿐이 아니라 이곳을 다녀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영향을 주네요. 저도 이렇게 뭐 유튜브로만 보다가 현장에 와서 잠시 들어가 보니까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정말 여기는 이 건물만큼은 직접 와서 봐야 되는 곳이구나 하는 거를 거듭 느꼈습니다. 그냥 대리석으로 바깥에 보는 것이 전부 대리석으로 이제 만들어서 햇빛을 차단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 햇빛이 차단된 게 아니라 들어와서 보니까 외부에서 그 채광이 이렇게 스며들어오듯이 그래서 마치 불이 켜진 것 같아요. 돌판 전체에. 예, 그 책 한 권 한 권이 야, 그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책을 저렇게 예술 작품처럼 만들 수가 있지? 그러니까 책은 단순히 그냥 뭐 읽고 버리는 게 아니라 읽고 새기고 소중히 간직하고 그 아름다움을 예, 유물처럼 물려주는 것이다. 그게 바로 이 책의 정신을 담았구나 하는 게 보이고 옛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그걸 과연 우리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잘 간직하고 있나? 또 그런 마음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나라고 좀 돌아보게 하는 그런 도서관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곳이고 정말 아름답네요.
어제 여기 와서 그 주안이라고 하는 사람도 만났고, 그리고 이제 조나단. 조나단은 한국 불교를 공부하는 분이고, 우리 유나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소개해드렸던 우리 버스웰 교수님의 또 제자더라고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마워요. 감사하고. 그리고 마음 같아서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 후원할 수 있을까? 이 거대한 미국 사회에서 한국학이나 한국 불교와 관련되어진 방향을 공부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거고요. 그런 곳에서 홀로 그 길을 파고 공부를 하고 있다? 너무 놀랍고 응원을 해줘도 힘든 일인데, 그래서 굉장히 가슴 뭉클했어요. 그냥 내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예전에 들은 적도 있고요. 근데 그 서양 사람들에게 불교가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신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불성이 있다는 거. 그런데 그것이 신앙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 게 아닌. 그리고 왜 불교의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는 자신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자기를 알아가는 그 공부에 굉장히 매력을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중도의 사상에 놀라워하고요. 그리고 극단에 치우치지 않음으로써 마인드풀니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그 마음의 평정을 스스로 자기 내면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에 큰 매력을 느낀다고 본인들도 말하고 제가 봐도 또 그런 점이 보이더라고요. 이번에 그 예일대학에 그 한국학 교수로 계시는 이제 김환수 교수님, 일미 스님인데, 이제 동국대학으로는 저에게 후배가 되는 스님이시고, 이미 유나 우리 구독자들에게는 소개가 되어져서 알 수도 있지만, 이제 그분이 저를 초대해서 이곳에 와달라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막상 도착해서 와서 보니까 좀 마음이 좀 많이 짠하고 개인적으로 고맙고 그랬어요. 아, 이런 정말 광야와 같이 드넓은 곳에서 동양인으로 한 사람이 혼자 이렇게 뛰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있구나. 참 많은 그 후원과 지지와 응원이 필요하구나. 저도 이제 이번에 또 나름대로 후원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오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그런 마음, 그 후원하는 마음을 내길 참 잘했구나. 그리고 참 큰일을 하고 있구나. 한국과 한국학과 한국 불교학을 위해서 엄청나게 혼자서 온몸으로 몸부림치면서 애쓰고 있구나. 일미 스님뿐이 아니라 미국 사회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의 교수님들, 특히 한국학이나 한국 불교학을 위해서 가리키고 있는 교수님들이 참 쓸쓸하고 고독하겠다. 누가 과연 한국의 불교학을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이 드넓은 땅에 와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고맙다는 말을 참 전하고 싶었어요. 감사하다는 말을. 감사합니다.